안녕하세요. 마돈나입니다. 이렇다 67에 돌아왔는데요. 아, 가을의 기운이 완연하네요. 네. 완연하면 뭐해. 오늘 새벽에 그 북한에서 핵미사일 쏜 거 아시죠? 네, 또 미사일 쐈습니다. 예. 몇 번째죠? 예, 10번째인가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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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은 안 달렸고요. 그냥 미사일만 날아갔는데. 핵은 안 달렸나요? 핵은 안 달렸죠. 예, 예. 달렸으면 큰일 나죠. 예. 아니, 그런데 예. 일본 아베 총리 또 어떻게 엄살을 떨지 예. 또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엄살을 엄청 떨고 있죠. 당연하죠. 예, 미사일은 홋카이도 쭉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베 예. 총리 엄살 떨고 또 트럼프랑 또 통화해가지고 또 그 걱정 얘기할 거고. 사실 500km 상공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괜찮나요? 아베가 최근에 지방선거도 졌잖아요. 도쿄도지사도 뺏기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데 신났지 뭐. 그렇지. 그 정치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왔으니까. 외부의 적을 딱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움직임이 몇 명의 대통령의 목숨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아, 예. 그 저희 이렇다 방송이 네. 그래도 우리가 매번 이슈에 좀 민감하게 그때그때 그때 맞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북핵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좋습니다. 하는데요. 네네. 자, 오늘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유프로입니다. 네. 오늘 북핵 문제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아, 네. 박수 쳐야더라. 네, 찬희 쌤 나오셨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스스로 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쳐줍니다. 네. 아, 예, 유프로님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핵 문제인데요. 네.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많은 관심을 또 많은 분들이 가지실 것 같은데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예요. 사람 따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니까 네. 상당히. 정서적인 대립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안 싸우고 막 시비를 걸죠 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맞아요. 북핵 문제를 잘 이해한다. 이해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북한이 왜 핵 개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도 그들의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 네, 그런 좋아요. 게 바탕이 되면 합리적인 예측도 가능하고 또 합리적인 대응도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아, 맞아요. 그 제가 여러 가지 뭐 팟캐스트 방송도 듣고 하긴 하는데 이 북핵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유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핵개발 의도나 핵전략 등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건 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프로님 좀 기대가 되네요. 저 그리고 또 한국에는 또 사드 배치가 실행되면서 한국 사회가 큰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소성리에서 끌려나가는 거 보면서 이제 가슴이 아팠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도 있고 네네. 그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아예 네. 핵무장하자는 사람들도 네. 꽤 많이 나왔어요. 많죠. 네.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또 생각 차이도 되게 크고 그렇죠. 예, 또 다른 사안에 비해서 대부분 입장이 좀 확고해가지고 이게 좀 좀체 이렇게 좁혀지기도 어렵고 논의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유프로님이 어떻게 풀어 나갈지 좀 기대도 되고 예, 아, 같이 약간 이야기를 걱정도 나누자는 거죠. 살짝 이렇게 빠지면서 예, 예. 참 빠지는데 뭐 있어. 예. 그래서 아까 그 북한의 핵개발도 그리고 북한의 전략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북한은 왜 핵개발을 하는 것인지부터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핵개발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 네.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 의도 파악이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북한은 더 들어가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적화 통일의 야욕이다. 체제 보장의 수단이다. 그것도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협상 수단이다. 이라기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전자랑 후자랑 아주 팽팽하게 갈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핵이라는 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핵무장국이 한 8개국 정도 되거든요. 또 그 나라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핵을 개발했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면 북한의 의도를 조금 논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좋겠어요. 그거. 그러니까는 제 느낌에는 좀 핵은 아주 센 폭탄 이상의 뭐 좀 특별한 의미를 핵이잖아요. 핵.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가 네.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핵의 의미는 뭘까요? 정치적 의미는? 네, 뭐
센 폭탄인데 네, 워낙 센 폭탄. 세기 때문에 네. 이제 1945년 8월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인류 최초로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으로 이제 핵폭탄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14만 7만 이렇게 해서 약 21만 명이 사망했어요. 한 번에. 예, 후유증 제외하고 조선인들도 상당히 많았죠. 네. 그리고 그때 그 피해 사실을 알린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반딧불의 묘라고. 반딧불의 묘. 예. 보셨어요, 선생님? 예. 미야자키 하야오의 친구인 이사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만들었죠. 제가 그 반딧불의 묘 보고 봤죠. 예, 그게 이 사건과 관련된지 모르고 엄청 가슴 아파하면서 막 질질 짜고 네. 막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네. 가슴 아파해야죠. 유명한 영화죠. 가슴은 아프죠. 가슴 아픈데 좀 유명한 영화죠.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예. 갑자기 저 이름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이제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항복을 하면서 세계 대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방으로 정치적인 거대한 사건을 결론 지어버린 거죠. 그렇죠. 특히 예. 이제 8월 8일에 소련이 네.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거든요. 조선 반도로 밀고 막 들어오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또 원자폭탄을 빨리 쐈다는 빨리 썼다는 의미가 있죠.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예. 예. 그래서 핵무기는 절대 무기라고 불립니다. 예, 절대 무기라는 말은 사실은 핵은 군사기지만 때리는 게 아니라 한번 때리면 싸그리 한 도시가 무너지잖아요. 산업 기반 예. 이런 걸 일거에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오락용어 같아요. 절대적 무기라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절대 반지 생각나네. 절대 병기라는 게 있지 않나요? 절대 병기. 이런, 네, 절대 병기. 아, 그렇죠. 이런 위력이 네. 있다 보니까 네. 핵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버리는 네. 최종 해결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의 행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네. 희생이 있는데 딱 네. 해결책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좀 가슴 썰렁하네요.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후유증이 진짜 몇 세대 가고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하지 않더라도 네. 실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압력을 행사하려고 할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네. 사실 북한은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 한국 전쟁 6.25의 연장 속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6.25가 실제로 끝난 건 1953년이잖아요. 네. 벌써 한 64년, 65년 정도 흘렀는데요. 네. 북한의 시계는 1953년 7월에 딱 멈춰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유프로님 생각이신가요? 예, 예.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래서 네.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아직까지 북한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 그것도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압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절대 무기인 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재래식 무기로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과 미국이 합쳐가 있는데 네.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합충해봤자 인구 규모나 작기 때문에 경제가 있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핵을 가져버리면 감히 우리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북한이 왜 그렇게 체제 위협을 느낄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한국 측에서는 북한이 다시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이 네. 북한과 남한, 네. 미국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 다 그 나라마다 기억의 정치를 하는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 말 멋지다. 기억의 정치. 네. 네. 기억의 정치. 특히 전쟁과 관련돼서는 네. 기억의 정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건 매우 주관적이죠. 조국 해방 전쟁이었고 네. 미국에 의해서 침략받았다는 걸로 그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정반대의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소 냉전 기간이 1991년까지 지속됐잖아요. 네. 91년 말에 네. 그 소련이 해체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냉전 체제니까 계속 네네. 대립하고 있었던 거고 네네. 그 끝나고 난 뒤부터 바로 핵 문제가 터졌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20년을 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한이 화해를 할 시기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미국과 그러네요. 북한도 그렇고요. 네, 바로 핵무기가 터졌네요. 좀 딴소리인데 네. 이 소련이 1991년대 붕괴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비선 허세 모임이라고 X세대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X세대인지 아닌지 네. 그 검증하는 질문 10개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련의 붕괴를 경험한 사람 안한 사람. 아 그러네요. 그 결절점이네. 그리고 91년도네. 네, 91년도네. 아, 네네. 그렇죠. 아, 딴 소리였습니다. 네. 지금 아까 그 유프로님이 그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 8개라는 나라 그랬잖아요. 네. 8개가 어딘지 한번 읊어보세요. 8개 나라요? 8개. 네. 일단 러시아 있겠죠? 러시아. 그리고 미국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영국 있을 영국 있습니다. 예.
중국 있을 거고. 중국 있고. 그다음에 네. 어디지? 프랑스. 프랑스. 예, 이게 다섯 개 나라가 이른바 승전국 아닙니까? 그러네요. 2차 세계전에 승전해서 지금까지 전후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5개국이죠. 그 상징이 이제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아닙니까? 이 다섯 개 나라. 네. 얘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세 나라가 더 생겼어요. 그래요? 예, 항상 한일만큼 사이가 나쁜 인도와 파키스탄. 아주 그냥 죽일 관계죠 서로. 그리고 이제 아랍에 포위되어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세 나라가 추가해서 여덟 개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딴 데도 한 군데 있지 않았어요? 어디요? 남아공 있었죠. 아 남아공. 아 남아공은 말이죠. 흑인 네. 정권 만델라 정권이 등장하기 전에 폐기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제 요 아까 여덟 개 나라가 핵 보유국들이 어떻게 핵무장을 하게 되는가, 또 핵 전략은 어떻게 추구했는가, 네. 이걸 좀 살펴보면 북한의 우리 가슴속으로는 들어가 볼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걸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핵 보유국 그 또 사정이 또 나라마다 또 좀 다르거든요. 핵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 그리고 국제 정세 이에 비추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구나. 참 흥미롭네요. 그러면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좀 짚고 넘어가죠. 네네. 핵 전략은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겠죠. 미국의 핵 전략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미국이 이제 실험에 성공한 첫째 나라죠. 45년 7월에 원폭 실험에 성공합니다. 사실은 이제 나치의 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미국이 데려가죠. 예, 예. 나치를 먼저 이제 거기서 먼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험 성공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바로 투하를 한 거죠. 실험 겸 사실 실제로 예, 이제, 다 쓴 예, 거죠. 예.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네. 그러고 나서 소련은 49년도에 원폭 실험이 성공해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원폭을 가지고 미소 냉전 구도화해서 친소련 진영의 이제 침략을 억제. 역제가 영어로 디터라고 합니다. 디터. 아, 네. D-E-T-E-R. 중요한 단어예요. 군사적으로. 디터. 예. 침략을 억제하는 데 이걸 이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소련 진영, 보통 공산 진영이라고 하죠. 네. 이 침략에 대해서는 원폭으로 대량 보복하겠다. 니들이 쳐들어오면 원폭으로 갈겨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억제한 거예요. 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네. 대량 보복 전략.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네. Massive Retaliation Strategy. 아, 되게 어렵습니다. 단어가. 네. 단어가 네. 낯설어요. 네. 핵 문제가 그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신문에 기사에 가장 간혹 나옵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마도님 영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Massive. 네, Massive Retaliation. Retaliation. 네, Strategy. Strategy. 예, 네, 맞습니다. 아이, 한국말로 뭐라고요? 대량 보복 전략. 네. 네, 네 전략. 네. 아니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하면 핵으로 대받아치겠다고 하면서 그 상대의 침략을 좀 억제한다 뭐 이런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이제 massive response라고도 하고 네네. massive deterrence라고도 하는데 네네. 이 대량 보복 전략의 개념은 한국 전쟁 이후에 공식적으로 정립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는 한국 전쟁에서도 이걸 사용했어요 미국이. 우리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국민들이 네. 북한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맥아더가 네.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계속 위협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한국전의 종전 협상이 좀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전에서도 이미 사용해 본 바 있는 네네.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이제 핵 우위를 통해서 위협 전략을 전개하니까 소련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렇겠죠. 또 소련도 이제 아까 핵 실험을 막 성공하면서 핵 전력을 막 증강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도 미국의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소 둘 다 핵 전력을 갖추게 되니까 서로 막 경쟁이 붙었겠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핵을 선제 공격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제 공격을 당했어도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해질 거 아니에요. 네. 달리 말해서 되게 심각하네. 반대편이 핵으로 공격을 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핵으로 맞서겠다. 네, 전부 파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네.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핵무기를 두 곳 갖고 있으면 두 곳 다 공격받으면 우리가 반격을 못하잖아. 그렇죠. 핵무기를 50개 이렇게 깔아놓으면 네. 몇 개 터지고 있는 동안 이쪽에서 날아가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죽자가 될 네.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런 네. 보복 공격력을 또 뭐라 그러냐. 네. 2차 타격 능력이라 그러는데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네. 그러네요. 영어 많이 나오네. 네. Second Strike Capabilities. 아, 발음이 어렵다. 네, 어쨌건 네. 2차 타격 능력입니다. 네네. 이게 있어야 이제는 선제 공격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받아치기만 하면 선제 공격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예. 서로 막 받아치니까 네, 2차 타격 능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보유량이 많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유명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 상호 파괴 확증 상태가 됩니다.
아, 되게 어렵네. 상호 파괴 확증. 영어로 어떻게 되죠, 유프로님? Mutual assured destruction. 예. 서로 아작이 난다는 게 확인됐다 네. 이런 뜻입니다. 예. 아, 예. 상호 파괴 확증. 예. 예. 이게 매드입니다. 매드. 예. 예. 영어로 요, 예. 영어로 하면 이제 네. 아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니까 앞글자만 따면 매드가 되죠. MAD. 아, MAD. 예, 예, 예. 아, 미친이란 뜻이 되는 거죠. 예. 오, 진짜 그 되게 우연이네. 우연인가요? 예. 아, 그때 이 이름을 붙이면서도 네, 네. 서로 안 가지고 있으면 될 걸 서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균형이 그 이루어지는 걸 빗대서 미친 짓이다라고 했던 거죠. 네. 아, 가끔 영어는 이렇게 앞문자를 연결하면 네네. 독특한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옛날에 80년대 중반에 에이즈 환자를 돕기 위한 콘서트가 열렸거든요. 네. 그 콘서트 이름이 AIDS for AIDS야. AIDS는 돕는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AIDS for AIDS. 아, 네.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뒤에 AIDS는 사실은 앞문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문자가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오, 재밌다. 예. 그러면 상호 파괴 확증은 그 다 죽는 미친 짓이다. 예. 그렇죠. 뭐 이런 예. 이런 뜻으로 예. 우리가 확인해 두면 좋겠네요. 다 안 죽으려면 유지되는 균형인데 네. 그걸 무기를 그렇게 놔두고 균형을 유지해야 되냐?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뭐 처음에 뭐 상호 파괴 확증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네.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든 건 물론 아니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어쨌건 매드라는 건 이제 공포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로 완전 죽는 거니까. 평화의 네. 균형이 아니라 공포의 균형. 균형이다. 네. 서로 막 터뜨리다 보면 네. 완전히 아작이 난다.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듯이. 네, 네. 토털 리콜 이런 데서 볼 수, 아니 토털 리콜이 아니라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거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어떤 공포의 균형 때문에 냉전기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 다시 말해서 핵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이건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네. 핵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억제력. 아까 표현한 단어로는 deterrence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억제란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감당할 수 있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보복을 위협함으로써 네. 예, 적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행동 즉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걸 이제 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제력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보복을 전제로 한 억제력이냐 아니면 평화로운 억제력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평화롭게 억제력을 가질 수는 없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이거는 이제 공격적인 억제력입니다. 예, 그렇죠. 네. 위협. 공격적이고 네. 되게 파괴적인 억제력. 그렇죠. 내가 보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선제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상호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애들 태권도 배우는 거랑 똑같네요. 맞지 네, 않으려면 태권도 배우고. 조폭 칠성파하고 오비파하고 싸우는 거 비슷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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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저 그런데 냉전 시기에도 이렇게 뭐 억제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뭐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 예, 그 베트남전이 물론 큰 전쟁인데 네. 핵의 의미를 알려면은 이거 한번 잘 따져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두 차례 세계 대전에 비하면은 베트남 전쟁은 소규모 전쟁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1차 대전 때 러시아가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 650만 명이 사망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 독일, 프랑스는 인구도 그보다 훨씬 적은데 네. 500만 명이 각각 사망했거든요. 이제 2차 대전 때는 더 심합니다. 그렇겠죠. 소련은 2,900만이 사망했고요. 폴란드는 참 620만 명. 지금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폴란드가 전쟁터였죠. 예, 독일은 5,700만 명. 일본도 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중국도 2차 대전 때 상당히 많이 사망했어요. 일본하고의 다 싸움인데 1,0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엄청나다. 여기에 비해 보면 베트남 전쟁에서는 베트콩 있지 않습니까? 네. 베트콩이 사망한 수가 계속 많아요. 51만에서 116만 정도 추정이 된대요. 네, 베트콩하고 북베트남 합쳐서. 아, 북베트남 합쳐서. 네, 베트콩은 남베트남 예. 민족 해방전선이니까. 그런데 예. 전쟁의 규모를 사망자 수로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죠. 되게 듣기 네, 좀 그렇죠. 안 좋죠. 네. 안 좋네요. 그런데 지금 불편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네. 뭔가 하면은 네. 근데 뭐 나온 통계니까 마저 말씀드리면 네. 남베트남 월남 쪽 그러니까 미국 한국까지 포함해서요 약 47만에서 8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둘을 합쳐도 200만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네네. 핵무기를 왜 만드는가 하면 핵무기를 한번 때리는데 21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네. 그걸 누가 감히 결정할까? 그런 무자비한 그 결정을 네네. 그런데
3천만씩 주고 나갔던 2차 대전을 생각하면 네. 아, 이걸 사용하자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될 수 있다. 예.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이게 사망자 수로는 그렇지만 또 이 전쟁의 지속 기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같은 경우 6년 정도 지속이 됐고 또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좀 20년 정도나 이렇게 훨씬 길게 오래 했죠. 오랫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훨씬 적게 죽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보다는 세계 대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아. 예.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본 주제로 넘어가서 결국 북한의 핵 전략도 미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데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북한의 마음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북한 스스로도 그렇게 주장하고 네. 있고. 네, 제가 잠깐 웃음이 나는 게 북한의 마음과 북한의 의도를 유프로님이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북한에 아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 역지사지를 잘해야 된다. 역지사지를 잘해야 됩니다. 네네. 예, 실제 그렇게 실제 주장하고 있고. 제 판단에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북한이 중국의 핵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의 전략이 미국이나 소련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보급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호가 갖추고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매드 상태가 유지됐던 거거든요. 공포의 균형. 예. 근데 여기에서 미국과 소련 모두 선제 공격의 가능성을 남겨두려고 했어요.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무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핵무기가 상대방의 2차 타격 능력을 없애버릴 만큼 많아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보복 능력을 없앨 정도로 선제 공격 능력이 강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저쪽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2차 타격 능력이 살아있을 만큼 네. 또 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 경쟁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의 양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핵무기의 질도 혁신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동안에 연구 많이 했겠죠. 미국이 먼저 소련의 2차 공격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그 방어망이 뭐였는가 하면 관제망이었어요. 전국적인 걸 다 포괄하는 관제망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관제망 만들면 또 그것을 뚫을 능력을 그렇죠, 또 그렇죠. 연구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네. 핵전쟁이 일어나서 통신망이 다 없어졌을 경우에 통신만 확보해서 출발한 그래서 거거든요. 미국 국방성이 처음 시작한 거죠. 알파넷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저도 그거 어디서 들은 거거든요. 이때 미국이 소련의 전폭기가 날아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만드는 것이 알파넷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은 어떤 걸 만들었는가 하면 미사일을 쏴버리는 걸로 만들었어요. 전폭기가 직접 안 날아가도 되게. 그게 ICBM이죠. 그럼 그거는 소련만 있어요? 물론 미국이 또 그것도 뭐 먼저 만들었죠. 아니 그러면은 ICBM이라고 하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맞죠?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5,500km 이상을 날아가는 건데요. 예. 오늘 북한이 쐈던 것이 네. 3,700m 나갔다고 그러죠. 아, 3,700km. 킬로미터. 그러면은 그래서 3,700m. 그래서 일본 옆에 태평양에 떨어진 훨씬 건가요? 넘어갔어요. 예. 아, 그렇구나. 그건 준대륙간 탄도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ICBM에 이어서 소련은 또 미국도 ICBM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ICBM을 먼저 쏴서 소련의 ICBM을 다 없애버리면 네. 또 공격할 게 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맞는 것이 잠수함에서 쏘는 네. 탄도미사일이에요. SLBM. SLBM이에요. 잠수함은 움직이니까. 잠수함은 요격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핵 공격이 들어오면 바다로 나가버리는 거죠. SLBM. 야, 진짜. 그래서 미국이 그런 탄도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또 구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련은 또 어떤 걸 만들었는가 하면 네. 미사일 하나가 날아가서 탄두가 여러 개가 갈라지는 거예요. 대기권 진입하면서 갈라지는 거죠. 아니 지금 무슨 SF 영화 장면이 지금 계속 상상이 일본 있네요? SF 만화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제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핵 전쟁이 네. 그 핵의 무한 경쟁이 이루어졌는데 네. 중국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우리는 선제 공격 안 한다. 우리는 보복 능력만을 갖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략이 네. 선제 공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과 소련과는 상당히 다른 나는 선제 공격은 안 한다. 네.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공격하면 보복하겠다. 아, 이렇게 한 왠지 거죠. 중국이 왜 대인배처럼 느껴지는 건 뭘까요? 아, 그게 도덕적 우위를 누린다라는 전략적인 그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선언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할 수도 있죠. 제가 너무 안 믿는 건가? 근데 중국의 전략을 최소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선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보복 능력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무기만 만들었어요. 핵무기 수준으로. 그렇구나. 선제 공격을 안 할 거니까 네네. 선제 공격을 하려면 상대방의 2차 타격 능력까지 다 없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핵무기가 엄청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면 보복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방침을 세웠고 네네. 실제적으로 그게 입각해서 핵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가지고 네네. 미국과 소련을 견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억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의 전략을 네. 최소 억제 전략이라고 합니다. 최소 억제 전략이요? 미니멈 디터런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량 보복이 아니고 네. 최소 억제한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선제 공격 능력은 없고 네. 2차 타격 능력만 갖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훨씬 적게 핵무기를 생산해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걸 또 최소 억제 전략을 네. 신문에 요즘 자주 나오는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보복 확증 전략이라고 합니다. 보복 확증 전략. 보복은 확실히 한다는 전략이라는 건데요. 영어로 하면 Assured Retaliation Strategy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은 네네. 냉전 시기 때 미소에 비해서는 미국과 네네. 소련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북한도 중국을 모방해서 네네. 핵 선제 불사용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국 비슷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제로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비한 보복 능력을 갖추는데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미사일을 쐈던 것이 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을 개발해야 네네. 보복 능력을 갖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계속 거리를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도 한번 보여줬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죠. 그런 거네요. 아, 우리 이런 보복 능력을 갖췄거든 이거를 어떻게든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뭐 찬희 선생님도 그렇고 유프로님 말씀하신 중에 되게 다양한 용어들이 나왔어요. 저는 좀 익숙하진 않은데 우선은 뭐 대량 보복, 상호 파괴 확증. 그거는 이제 미소 전략이죠. 예, 미국과 소련의 전략이 그렇게 됐고.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중국은 최소 억제와 보복 확증 전략을 가지고 있다. 미소는 상호 파괴 확증. 네, 중국은 보복 확증. 그리고 네. 북한은 중국의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미소만큼 만들 수는 없죠. 이 북한의 경제 능력이 사실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경제력이 네. 딸리기 때문에 네. 그래도 최소한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죠. 아,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슬프네요. 예,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핵무기는 한 나라가 선제 공격을 당했을 때 상대국에게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의지해서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억제해왔다. 그렇죠. 이런 거고 또 이 능력을 미국, 소련 모두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었다. 음흠. 이런 거죠. 굉장히 네. 파괴적인 균형인데. 무서운 냉전 시대죠. 네. 네. 근데 미국, 소련이 모두 핵 선제 공격 능력을 보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핵무기의 무한 경쟁이 벌어졌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은 보복 능력만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핵무기를 보유해왔고 또 북한도 중국의 예를 따르고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렇게 뭐,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경제력 얘기하셨는데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냉전기에 중국하고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네. 이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뭐 물론 뭐 소련과 동구권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침공을 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소련이 영국과 프랑스를 핵으로 공격하면 기본 전략이 뭔가 하면 모스크바 하나는 없애버리겠다. 아하. 이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작전 개념이었어요. 아, 소련 그렇구나. 그걸 어떻게 다 없애요. 예, 못 없애죠. 그러니까 모스크바만 없애겠다. 아. 예, 이런 거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중국과 같은 네. 보복 확증 전략.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모스크바 보복 확증 전략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한국과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근데 공수소를 실제 건설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거 실제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한 간에도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었었는데 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 한국과 이렇게까지 대립하게 된 걸까? 아주 궁금하거든요. 이 북핵 문제가 벌써 20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이걸 다 경험한 사람한테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1994년인데 이건 기억해야 되죠. 1994년에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 합의라는 것을 성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은 NPT 즉 핵 확산 방지 조약으로 다시 복귀하고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 제네바 합의가 2003년에 전격적으로 파기됐어요. 깨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2003년이면 노무현 정부 때인데 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었었어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네. 이제 이 또 파기가 누구 탓이냐 이런 거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야기가 다른데 일단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직접적인 이유는 2002년 10월에 미국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시인을 했어요. 이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시 방북했던 미국의 그 제임스 켈리라는 특사가 북미 기본 합의문은 사실상 파기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예. 2001년 9월 11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9.11. 9.11이 일어났잖아요. 예. 1년 전이죠. 예. 9.11이 일어나자 미국의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반테러 전쟁을 선언하거든요. 그 반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2단계 표적을 설정하는데 그 표적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어요. Axis of Evil이라고 그랬죠. 예. 거기에 아 그때 뉴스들이 기억이 나요. 이란, 이라크, 북한을 같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맞아요. 그때는 경소로와 제공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위협 때문에 비밀리에 핵 개발을 재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악의 축으로 딱 지명을 받으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은 2003년 초, 2003년 3월에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한 달 만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서 북한은 더 큰 위협을 느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고 난 뒤에 6자회담, 예전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 6자회담을 여러 차례 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참여정부 시절인데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번 달이죠. 6차 핵실험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에는 이제 악의 축 발언을 한 게 이제 2002년이고 또 아까 그 켈리 특사가 가서 핵개발을 확인한 게 또 2002년 같은 해니까 악의 축이란 말을 듣고 핵개발을 시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 전부터 좀 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볼 땐 북한의 양면 전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하면 이제 제네바 합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수로를 두 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로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제네바 합의는 북한으로서는 개이득이거든요. 일단 왜 개이득이냐? NPT 탈퇴를 해서 그걸 이제 지렛대로 해갖고 벼랑끝 외교를 펼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핵 보유국 되겠다, 되겠다 이렇게 벼랑끝 외교를 해서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한 거잖아요. 이건 북한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승리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테러 지원국 5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불가침 약속도 받아내고 지원도 받게 됐으니까 한마디로 체제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되게 외교를 잘했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제네바 합의가 이제 지켜지지 않은 셈인 거죠. 아, 그랬구나. 제네바 합의 때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미국 측의 그 보수 진영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지키지 않은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미국하고 북한의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입장은 이제 유프로님이 아까 말했어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재개했다기 시인한 것 자체가 제네바 합의면 사실상 파기다. 라고 이제 주장했으므로 이제 북한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당시 북한 입장은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중유 제공을 중단한 것 자체가 제네바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어요. 그래서 12월부터 실제로 주지 않았습니다.
됐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경수로 지원 사업 진행 중에 나름대로 핵 개발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원래 하려고 그랬던 게 이제 플루토늄 방식의 핵 개발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흑연 뭐 흑연으로 만든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걸 이제 농축우라늄 방식으로 핵 개발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런 양면적 전술의 의도가 원래 뭐냐? 이건 내가 지금 그걸 못 들어갔으니까 모르겠는데. 네. 어쨌건 간에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평화 기조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보험으로 진행한 면이 있다고 보고요. 아. 거기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시가 악의 축도 발언하고 사대 무사인 잡혀갖고 죽고 네네. 이런 거는 결국 또 북한이 이제 자위용 핵 개발의 명분으로 삼기에 좋은 호재가 된 거죠. 저거 봐라 저러지 않느냐. 네네.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북미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 일로로 진행이 돼서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죠 지금. 아, 그랬군요. 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